뭐 사실 제가 격려할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가슴 아파하는 말이어서 제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 특히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쓰는 얘기인데 빈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건 꿈의 격차라고 꿈의 격차를 없애고 싶어요.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소개하려면 또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제 소개 살짝 드리면서 제 스토리를 듣고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눈스가 지금 제 운영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년 차 눈스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되게 부러워요. 그 이유가 뭐 저는 60년대에 태어나서 교련 교육을 받고 흔히 말하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크게 무슨 뭐 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를 하는 거였고 뭐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였고 뭐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뭐 취직을 하는 거였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전큰 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겠죠.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면 다 경쟁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쟁심 뭐 이거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. 얘네가 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큰뭐 가치나 이런 건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온게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내가 그런 와중에 이제 은퇴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삶을 이렇게 쭉 봤을 때아 내가 되게 그냥 한 부속처럼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었는데 여기로 와서 되게 신선했었어요. 그리고 그런 기운들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왔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나랑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또래의 애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나한테는 그냥 딸이고 아들인 거지 그들에 대한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여기 와서 보고선 제가 보기에는 우리랑 다르게 사는 것뿐이지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산다라는 걸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느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내가 먼저 기운을 얻었고 기운을 얻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거였으니까 여기가 갖지 않은 내가 가진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쉽진 않아. 왜냐하면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또 받는 상대방은 꼰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생각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보다는 사회적 자본은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. 우재님이 이제 눈세 거의 1년 8개월, 1년 9개월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또 눈세도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해주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되게 재밌던 친구들이 있었어요. 뭐 이름도 알고 같이 얘기해 본 친구들도 있고 기억난다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서의 그 여러분들 하는 모습들은 되게 기억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나한테 되게 와닿았던 게한 서너 명이서 모여가지고 되게 열심히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구나.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짜여져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서 되게 또 부러웠었고 그랬습니다. 유진님도 여기 와서 창업을 해봐야겠다. 창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없고 아니 물론 이제 좋은 게 있어서 같이 아니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거면은 뭐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저도 아직 20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우리 그 다음 세대들한테 미안한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.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채무감이 좀 있어요. 그냥 왜냐면 우리가 그 젊은 세대들한테 대해서 듣는 정보라고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. 뭐 취업이 안 된다, 청년 백수가 얼마다, 뭐 한다 이런 것들만 듣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여러분들이 막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기가 쉽지 않은데 딱 보고선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다. 그 사람들도 또그 나름대로의 그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랑 다르게 할 뿐인 건데 그 우리랑 다르게 하니까 내가 안 보이고. 안 보이다 보니까 걱정을 한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도와주는 것밖에 더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루스에 좀 소화되는
그렇죠. 예. 네.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.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에 저렇게 꿈을 쫓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의 도움 중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감동입니다. 감동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육의 불평등이 나중에 너무 심해지면 특히 이렇게 지식산업으로 가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봤는데 특별한 천재들은 내가 봤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환경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사람 머리가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 그냥 수학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는 누군가의 노력을 받아서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의 그 차이가 나중에 너무 커지는 게 좀 이상했고 이러면 또 꼰대라고 얘기를 들을 텐데 우리 때는 저 경상도 산골이나 전라도 산골에서 다 대학교로 왔었어요.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뭐 다 분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는 건 뭔가가 잘못된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. 그리고 제가 논스에도 그렇게 늘 얘기했었잖아요. 결국은 나중에 논스의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지식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여기 또 다양성도 없어지고 어느덧 또 그냥 파워풀 집단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되고 그런데 마침 영세님도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 얘기를 해서 아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후원을 또 해주셔서 예. 이제 또 좋은 이제 장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예. 그 장학생들이 또 어떻게 조금 이제 미래에 좋은 인재가 됐으면 좋겠는지 사실 어떻게 미래에 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난 포기했어. 왜냐? 내가 모르거든. 근데 그분들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들만의 꿈들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목표나 꿈이라기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. 근데 그거는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들은 얘기 중에서 그 되게 와닿았던 얘기가 MZ세대니 아니면 꼰대니 이렇게 막 이렇게 세대 얘기를 하는데 세대가 다른 게 아니다. 그냥 사는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다. 근데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과 거기에 적응 못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거기에 내가 도움이 줄 거 있으면 도움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일단 큰 그냥 꿈이고 그러려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.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지금의 청년들 친구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한다면 뭐 사실 제가 격려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가슴 아파하는 말이어서 제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 특히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쓰는 얘기인데 빈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건 꿈의 격차 라고 꿈의 격차를 없애고 싶어요.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때는 꿈의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. 그게 빈부의 격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. 아까도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던 것들이 결국은 꿈이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계속 꿈을 꾸셔야 되고 내가 논스가 좋은 게 그거예요. 그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걸 보고선 아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.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쉽지 않거든요. 당장 내가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걸로 핑계댈 거 백만 가지가 있는데 아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.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요.